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홈백의 오른쪽 날개를 담당하던 박승욱 선수가 미드필드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네. 전민국 선수를 배치를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김기동 감독의 또 하나의 선수 위치 변화로 인한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광주전과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김영민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오늘 결장을 함에 따라서 아시마토프가 선발 출장하고 있는데 전반전 경기 내용 괜찮았었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오늘도 전방에서 얼마만큼 포항의 수비수들을 괴롭혀줄 수 있느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양 팀의 전반전 출장 나왔습니다. 흰색 유니폼의 원정팀 강원FC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먼저 공격을 펼칩니다. 상대적으로 포항보다 강원이 승점 3점에 더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신광훈과 박승욱의 더블 볼란트 형태에서의 이 중원 싸움이 초반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예. 자, 짝게 연결 졸업했습니다. 풀어 나왔어요. 풀어 나왔습니다. 박상혁입니다. 슛! 펀치! 다시 한번 슛 볼이 있어요. 세컨 볼이 있습니다. 그대로 슛! 걸립니다. 자, 다시 한번 툭 올려주고요. 헤더로 끊습니다. 아, 지금 김대원 쪽인데요. 아, 간결한 슈팅까지 괜찮았습니다. 원터치 패스로 뚫어내고요. 거리가 있었지만 박상혁의 이런 과감한 슈팅은 경기 초반에 굉장한 압박을 보여준 포항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슈팅이었고 방향을 바꿉니다. 아, 걸립니다. 크게 열어주려고 했는데 예. 바로 채가네요. 바로 채갑니다. 오른쪽 강상우 쪽. 강상우 주고 이대일 패스 시도. 강상우의 수요. 슈팅일까? 슈팅! 이것은 이범수가 막았습니다. 아, 그리고 몸을 날렸었는데요. 네. 지금 강상우는 슈팅이었습니다. 아, 신진호 선수가 감각적으로 돌려줬고 여기서 손끝에 닿았습니다. 네. 그러네요. 만약에 이범수 골키퍼 손끝에 닿지 않았다면 구석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각도 혹은 신진호 선수 발에도 닿을 수 있는 아, 양팀 선수들이 경기 많이 뛴 것 치고는 초반에 상당히 많이 뛰고 있어요. 컨디션이 네. 좋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교체 카드 오호 오였어요. 실수가 저... 나옵니다. 강상우 직접 저... 슈팅. 아하 신진호 선수가 이범수 아, 골키퍼가 신진호였군요. 조금 나와 있는 것을 노렸습니다. 거리는 네. 있었 자, 이번엔 다시 왼쪽 중앙 쪽으로 몰아놓고 측면을 다시 넓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 임창구에 찾아줬습니다. 아, 임창구가 임창구 선수 일단 다시 아, 빼앗겼고요. 지금도 박승욱이 아. 중원에서 차단해놓고 이번에 본인이 한번 들어가면 돼. 이승모입니다. 자, 이승모 오른쪽으로 살짝 떴습니다. 이승모의 슈팅. 삼각 패스라든지 아니면 공간 침투를 향한 것들을 노리고 있고 오른쪽 전민강을 활용하는 것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고 아, 삼각 패스가 굉장히 잘 되고요. 아, 이렇게 또 횡으로 연결을 합니다. 자, 또 연결됐어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역구골입니다. 확실히 임상엽. 자, 지금 마음 놓고 크로스가 하나 올라왔고 임상엽이 방향을 틀었는데 아, 틀어봤는데 덜 꺾였어요. 네, 잘 틀었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잘 틀었습니다. 예. 아. 만약에 임상혁 선수가 헤더하지 않았으면 임채민 선수가 클리어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경기가 안 풀린다기보다 기본적인 패스들이 안 나가니까 예. 아, 이런 아,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오랜만에 네. 나왔습니다. 자, 측면에서 크로스! 헤더! 헤더! 일단은 두 번의 아슬아슬한 슈팅들이 다 걸리지 않았어요. 아, 박상혁 선수 머리에 안 닿네. 이쪽으로 다시 앞쪽. 두 명 에어사이는데요. 뺏기지 않고 자, 이것을 들고 나와서 패스합니다. 신광 선수 프로 나옵니다. 자, 전민광 중앙 쪽으로 연결. 다시 열렸어요. 이승모 쪽입니다. 컷백 걸립니다. 자, 추가 시간은 단 1분만 주어집니다.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쪽 헤더! 올라갔어요. 네. 일단 수비 지켜냅니다. 임창호가 지켰습니다. 예. 임채민 선수를 중앙에 두고 아슐마토프 윤석영 3백 기반으로 가면서 임창우와 치베타노프를 좌우 날개로 두는 3백으로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영을 네. 투입시키면서 수비 변화를 시도한 강원 올라갑니다. 뒤쪽 헤더! 골 때 맞았습니다. 네. 골 때 맞고 자 반대쪽 다시 한번 강상우 쪽 접고 다시 중원으로 연결합니다. 신진호 아 깊어요. 아, 이번에 깊습니다. 포스트에 맞았나요? 포스트에 맞은 걸로 봤거든요. 이번 스콜키퍼가 나왔다가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아 네, 그렇군요. 포스트에 따라가긴 했습니다만 양팀 계속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려줍니다. 헤더! 어허. 잡아냅니다. 이준
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강원입니다. 최근에는 미드필더 자원들이 많이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김병수 감독은 신세계 선수를 미드필더 자원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자, 열었고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골키퍼 펀칭 들렸어요. 계속 이어집니다. 오! 선방! 이번 선방입니다. 자, 뒤에서 걷어냅니다. 서민우와 김동현을 동시에 뺍니다. 그리고 중원을 김동현, 서민우를 빼고 황문기, 신세계를 넣고요. 자, 강상우 선수의 아, 여기서 턴 동작 이후에 아, 왼발이 임팩트가 아하. 포항은 아직 교체를 하지 않고 있고요. 아, 그리고 박상혁 선수는 자, 그랜트의 왼발 좋은데요? 한번 놓쳤어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나갔나요? 아, 그리고 아, 지금 옵사이드가 네. 이후에 선언됐나요? 신지로 선수가 침투하는 과정에서 미리 옵사이드였는데 휘슬이 좀 늦게 불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오히려 공격수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시야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김대원! 골대! 양팀 모두 골대를 때립니다. 울립니다. 와, 이준이 따라갔지만 쳐낼 수 없는 각도였잖아요. 이준이 약간 왼쪽이 치우쳐져 있었고요. 아, 뚝 떨어지면서 예. 좋은 킥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대. 야, 올려줍니다. 헤더. 지금 나슈마 터프 머리 쪽에 정확하게 가게 됐고요. 질라지 다시 뒤로 황문기의 크로스. 오, 골대입니다. 지금 포항 쪽 선수 교체 움직임 지금 한 명 정도가 교체가 될 것 같군요. 고영준 선수를 준비시키는 그러네요. 것으로 보이는데 예. 결국엔 중원 싸움입니다. 미드필더 지역에서의 자 왼쪽 김윤성입니다. 올라갑니다. 흘렸고요. 굴절이 있어요. 굴절이 있습니다. 강상우인데요. 자 올렸고 자 신진호 갑니다. 슛골! 이승모! 야 드디어 올 시즌 마수거리 골을 터뜨리는 이승모입니다. 드디어 이승모가 터집니다. 지금 사실 득점을 올릴 기회가 너무나 많았지만 득점과는 인연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득점을 기록했지만 K리그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던 이승모 선수잖아요. 그렇죠. 와, 홈에서 32경기 만에 드디어 득점을 만듭니다. 아, 신지로 선수가 여기서 욕심 부리지 않고 잘 꺾어줬네요. 예. 강상우도 잘 꺾어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신지로 선수가 왼발로 그대로 갈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양보를 합니다. 아, 포항 계속 두드리고 사실 밀리는 분위기에서 템포 빠른 크로스가 있었기 때문에 수비수가 한 번에 클리어하지 못한 공이 굴절되면서 공격적인 위치에서 볼을 소유할 수 있는 포항의 공격이 계속됐죠. 아, 양팀 비록에는 역시 현재 자, 열렸어요! 강상우입니다! 강상우! 터치가 길었어요! 네. 네. 놓칩니다, 강상우! 아, 강상우 선수가 여기서 이 터치가 길었습니다. 아, 여기서 오른쪽 접는다는 게 일단 걸렸고요. 네. 공격적인 위치로 몰고 들어가는 모습. 이거 패스 미스네요. 또 열렸어요. 숫자 비슷합니다. 이번에 왼쪽으로 임상엽. 이거 임상엽이 임상엽 쪽이에요. 임상엽은 그리고 자, 잡았고요. 이범 선수도 잘 나와줬고. 야, 임상엽 좋아하는 각도 걸렸는데 그러네요. 이것도 이범수가 쳐내고 강상우가 따라갔는데 아, 한 번에 슈팅 가지 않고 다시 컨트롤 하려다 빼앗기지 않고 좁은 공간에서 계속 네. 빠져나오네요. 반대쪽으로 연결합니다. 좋은 패스입니다. 자, 툭 차놓고 크로스 클리어링이 지금 슈팅을 한 걸까요? 네, 이승모 선수가 백힐로 거기에 또 광주는 직접적인 습점 그렇죠. 경쟁을 해야 되는 광주는 자, 오른콽 열렸습니다. 아, 전민강이에요. 아, 첩배 선수 그냥 포기하고 있어요. 올려줬고 슛! 아하! 자, 강상우의 슈팅! 네. 이기 때문에 예. 치마타노프 선수가 라인이 높은 위치에서 돌파당했을 때 따라가주지 않는다면 그 다음 뒤에는 윤석영인데 윤석영은 최종 수비수의 한 축입니다. 그럼요. 파이널 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잘 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줬었는데 자, 낙경! 잘렸어요! 황문기인데요! 황문기인데요! 막았어요! 야, 이준이 막았습니다. 황문기가 완전히 지금 패스가 뚫렸거든요. 네. 자, 왼쪽 좋은 패스가 연결됩니다. 살려냈고요. 다시 살려냅니다.
이상엽. 경기는 지금 몰라요 아직. 네. 한 골차기 때문에. 자, 이상엽의 크로스. 오! 반대쪽 헤더! 들었습니다. 신진호. 네. 임상엽의 크로스를 받아서 끝까지 사실 살려내서 이것을 올렸잖아요. 신진호의 헤더 득점. 시즌 2호 골입니다. 네.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일부러 찍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윤석영 선수도 높이가 높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높이가 있는 임채미를 넘겨주겠다는 의도였고 그것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사실 치페타노프 선수가 붙어있다가 지금 자리를 잃었고 야 이걸 또 윤석영을 뛰어넘었다 신진호의 헤더. 네. 그러니까 사실 윤석영은 뒤로 물르는 상황이었고 신진호는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제스처, 좀 네. 예, 될만 할 때마다 지금 실점을 네. 했기 때문에요. 답답함이 더 크겠어요. 자 밀어붙입니다. 이게 됩니다. 걷어냅니다. 아 권한규가 머리로 밀고 들어가면서 자, 이렇게 되면 강훈이 엄청나게 더 다급해지는 겁니다. 서울이 만약에 현재 스코어대로 승리를 하게 되면 40점이 되거든요. 자 슛! 와! 들어갑니다! 박승욱의 K리그 데뷔골이 오늘 터집니다! 박승욱마저 터집니다! 3대 0이 됩니다! 와 김기동 감독이! 올 시즌 와 이거는 완전 구속으로 정확하게 그냥 인사이드로 그냥 딱 아, 와 잘군요. 강하게 찰 필요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박승우 선수가 기본적으로 킥력이 좋은 미드필더였는데 포항 김기동 감독을 만나면서 아,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그러네요. 같아요. 자 우리 좋아하는 위치인데요. 한번 잡고 슛. 오 아 슛 굴절돼서 골대 맞고 나왔고요. 임상엽 선수가 거의 네. 8안을 만들어준 골인데요. 접고 접어서 때렸는데 굴절 이후에 아 얘도 골대 맞고 강상우 발 앞에 떨어집니다. 예. 아, 임상엽 선수의 침착함을 볼 수 있는 장면. 때리는 척하면서 아실마토프 발 나오는 거 보고 바깥쪽으로 툭 접어놓고요. 야 이게 아, 강상우 선수의 무릎킥입니다. 네. 골대 맞고 아 이범수 골키퍼가 아, 맞았군요. 막아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골대 맞고 또 강상우 발 앞에 떨어지네요.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터지기 시작하니까 우르르 터졌고요. 사실 강원이 공격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라인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포항이 4대 0으로 대승을 거둡니다. 강원 입장에서 너무 뼈아픈 패배고요. 반면 포항은 앞선 두 경기 득점이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앞선 두 경기에서 정말 열리지 않았던 흔들리지 않았던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